안녕하세요. 장창호 삼국유사. 지난 시간 경례왕에 이어서 오늘은 신라의 마지막 임금, 제56대 경순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례왕 편을 이어서 다시금 전편으로 약간 돌아가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 신라 사직의 약 1000년, 정확하게 993년에 이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왕조인 이 신라의 끝맺음을 그냥 한편의 이야기로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창호 삼국유사 경순왕 편을 리딩 연극 배우들이 연기를 하기 전에 책 읽기를 합니다. 감정을 조금 넣어서 그처럼 제가 이런 다역을 하면서 책을 읽는 것으로서 첫 편, 제1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경순왕, 나오는 사람 김부, 태자, 나중에 경순왕이 됩니다. 신라 제56대 마지막 왕입니다. 견훤, 경례왕, 제55대 왕, 왕비, 마이태자, 왕건, 고려 태조죠. 왕철, 낭낭공주, 신회, 비빈, 신하, 군사, 백성. 굉장히 등장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한 사직이 저물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는 지점이라서 최소한의 인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될수 있으면 간략하게 몇몇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때는 경례왕에서 경순왕까지 927년에서 935년입니다. 곧 포석정, 안압지 임해전, 그리고 고려 궁궐로 이어지는데 오늘 전편은 포석정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제1장, 포석정, 경례왕 수작을 즐긴다. 견훤과 후백제 군사 어스름 속에 나타난다. 백성 시공간의 경계를 넘나든다. 백성, 견훤이 온다. 경례왕, 뭐라고? 백성, 견훤이 후백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다고. 코앞에 왔어. 경례왕, 조금만 더 일찍 말해주지. 견훤과 후백제 군사 말을 몰고 나타난다. 견훤, 공격! 경례왕과 비빈 달아난다. 후백제 군사, 신라왕이 도망친다. 잡아라. 견훤, 쫓아라. 견훤과 후백제 군사 노래 복수의 칼을 부른다. 견훤, 나는 백제의 왕, 복수하러 여기 왔다. 천년에 한 모금은 지난해 적자 파죽지세 달려왔다. 후백제 군사, 고려에게 애원해 보시지. 고려 군사 오기 전에 우리가 신라를 접수한다. 고지가 바로 여기다. 견훤, 부처님께 정성을 비는 나는 자비로운 사람. 신라를 살짝 거머쥐겠다. 천년 원수 갚 깨하소서, 내 자비심 보여주련다. 오로지 복수심 하나로 서슬퍼렇게 저미련다. 부처님 앞에서 결단 내자. 후백제 군사, 숨지 말고 나와라. 왕고 왕비 후궁에서 나와라. 왕의 인척 고관대장 나와라. 잡히기 전에 무릎 꿇어라. 도망치다 잡히면 자비는 없다. 모든 걸 내버리고 무릎 꿇어라. 땅바닥에 기면서 빌어라. 숨지 말고 나와라. 견훤과 후백제 군사 사방을 뒤진다. 백성 포석정을 밀고 가고 경례왕 자리를 밀고 온다. 견훤, 왕자리에 앉으며 신라왕을 사로잡아라. 왕비를 사로잡고 첩들도 사로잡아라. 모두 내 앞에 대령해라. 천년 묵은 원한을 갚아주겠다. 후백제 군사, 적이다! 후백제 군사, 경례왕과 왕비, 궁녀들을 사로잡는다. 견훤,
오랜만이외다, 경례왕. 물의 한 역적. 자넨 신라의 밥을 먹은 내 신하야. 견훤, 신라 왕들이 우리 조상의 무릎을 먼저 꿇렸지. 안가품이란 이렇게 오랫동안 재다가 불현듯 다가오는 법. 왕비가 한 말씀 해보시지. 왕비, 침을 뱉는다. 후백제 군사, 왕비를 어떻게 할까요? 견훤, 침실로 데려가라. 경례왕, 나를 죽이고 가라. 견훤, 소원이로 줄 테니 염려 마시오. 칼을 뽑아. 당신의 더러운 피, 닦아도 닦아도 자취는 남겠지. 목숨은 스스로 정하는 게 좋겠어. 난 무척이나 자비로운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요. 마지막 남은 인정을 베풀겠소다. 경례왕, 내 복음을 다오. 견훤, 일찍 끝나면 싱겁지. 지금까지 쌓인 분노가 가라앉지 않게 뜸을 들이자고. 준비되었느냐? 신라 왕들의 첩들을 안아라. 나는 왕비하고 왕의 침실에서 자겠다. 경례왕, 짐승만도 못한 놈! 후백제 군사, 궁녀들을 뒤뜰로 데리고 간다. 궁녀들의 비명, 견훤. 이 견훤이 오는데도 왕건만 믿고 처첩들과 노는 당신은 어떻고? 경례왕, 무간 지옥에나 떨어져라! 견훤, 천천히 밤늦도록 놀다가 갈 테니 먼저 가서 지옥문이나 열어두시오. 기다려온 그 판을 시작하자. 후백제 군사, 경례왕에게 복음을 던져준다. 견훤, 무릎을 꿇었으면 복음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을 텐데 아쉽구려. 경례왕 칼을 빼든다. 경례왕, 이 날을 결코 잊지 않겠네. 견훤, 과인도 그러겠소. 경례왕, 자결하려다가 왕비를 향해 칼을 내리친다. 후백제 군사 말린다. 견훤, 어허, 내 사람을 함부로 해치려 하다니. 내 님을 침실로 모셔라. 후백제 군사 왕비를 데리고 나간다. 경례왕, 견훤, 자네가 이럴 수는 없는 것이야. 견훤, 이게 다 혁거세와 탈해. 알지가 우리 진한을 정복할 때쓴 수법이지. 정복하면 계집을 취하라. 그 유목민의 지상명령을 내가 따라 해볼 뿐. 경례왕, 어서 나를 죽여라. 견훤, 칼 없이 죽는 방법을 보여준다면 좋겠구먼. 경례왕, 혀를 깨문다. 견훤, 그래서 죽겠수? 아우가 보는 앞에서 죽게 해라. 후백제 군사, 김부, 태자를 데리고 온다. 견훤, 김부, 하늘 가시는 형님의 얼굴을 잘 보게. 시작해라. 후백제 군사, 경례왕의 옆구리를 찌른다. 경례왕, 신음을 하며 노래 죽음이여 오라를 부른다. 경례왕, 죽음이여 오라. 한 많은 삶이여 끝나라. 여기 자리 금은 갔으니여 오라. 죽음이여 오라. 지옥의 삶은 흩어져라. 모이면 흩어지고 믿으면 등지는 시절. 누가 누구를 믿겠느냐. 여기저기 나와 너 가리지 않고 죽고 죽이는 나날. 죽음의 그림자여 어슬렁거리지 말고 다가오라. 누가 옳고 누가 그르겠냐. 힘이 센 자네가 옳은 거야. 빨리 내 숨통을 끊어라. 죽음이여 오너라. 뚜벅뚜벅 걸어오너라. 나무관세음 보살. 경례왕 옆구리에 꽂힌 칼에 힘을 주어 절명한다. 김부, 대왕! 후백제 군사 김부 태자를 떼어낸다. 경례왕이 쓴 왕관을 벗긴다. 견훤, 김부에게 왕관을 씌워주며, 이제 신라 왕은 김부 자네야. 왕건한테는 조문하겠다는 연락이 오면 나한테 먼저 알리게.
앞으로 내 뜻에 따라 신라를 다스려야 한다. 견훤 김부를 왕자리에 앉히고 후백제 군사를 데리고 후궁으로 들어간다. 자, 여기까지가 일장입니다. 경례왕과 왕비가 어떻게 절명하고 욕을 보는가, 그리고 신라의 마지막 순간은 어떻게 되는지 시청자 여러분 상상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미지를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은 이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Thank you.